이거 빨리 수락하라고 난리인데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냉정함을. 아니 부엉이도 안 받아? 이 친구. 잠깐만. 거래. 뭐야 이거 뭐야. 아 실수다 실수.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냥 오늘 그냥 알비노 원숭이 보이면 다 가져갈래. 자 도도 색깔 추가했어. 아 타는 패스로 추가해달라고? 아유 그 친구 참 진짜 까탈스럽네. 아우 또 고민하네 이 친구. 아우 생각해본대. 아우 친구야 알았어 타물까지 넣어줄게. 아우 거절하네. 어우, 알비노 먹기 때문에 또 혈압 오르겠네 오늘. 아이고 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네온 알비노 몽키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온 알비노 몽키가 요즘에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정말 사실인지 뭐 그것도 확인할 겸 그리고 사실 빵신도 네온 알비노 몽키의 정확한 가치를 알고 있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한번 가치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 트위치 빵구들은 지금 트위치 시청하는 빵구들은 네온 알비노 몽키 알비노 몽키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까마귀나 아콘 정도 된다고. 근데 빵신도 네온 알비노 정도 돼야지 까마귀나 아콘 정도로 거래가 될 줄 알았는데 일단 오늘 한번 지켜볼게요. 그거 보면은 그렇게 아주 가치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알비노 몽키가 몸이 온몸 전체가 네온으로 빛나거든요 이렇게. 근데 원래 까마귀도 그렇고 부엉이도 그렇고 온몸이 다 빛나는 친구들은 가치가 제법 높아요. 근데 이상하게 알비노 몽키는 온몸이 다 네온으로 빛나는데 그거치고는 가치가 높지가 않아요. 빵빠라빵빵 거래 동굴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또 있다. 온몸이 빛나는 까마귀 또 있네요. 까마귀 반갑다. 야 너랑 나랑은 우리는 온몸이 빛나는 펫이야. 우린 패밀리야 패밀리.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거래 한번 해볼까? 한번 거래 한번 해볼게요. 자 네온 까마귀입니다. 네온 까마귀. 네온 까마귀는 아마 칼 거절할 것 같은데 기다리네 이 친구. 뭔가 더 추가하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자 이 친구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추가 하나 더 할게요. 이 친구 거절했다. 여기 메가 알비노 몽키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메가 알비노 몽키가 있는데 저는 사실 네온 알비노 몽키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물론 또 제가 메가를 만들면 메가가 또 엄청 이쁘다고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친구들 지금 트위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네 무슨 소리냐고 메가가 훨씬 더 이쁘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자 뭐든지 자기 펫이 제일 이쁜 거야 그쵸? 자 메가 유니콘인데요. 메가 유니콘은 제 생각에 이거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수락하네? 메가 유니콘이 된다고? 1차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수락을 눌렀고 지금 2차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 일단은 답이 없고요. 지금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허 자 일단 저 거절하고 나올게요. 자 이번에는 박드입니다. 날타 박드인데요. 날타 박드는 칼 거절. 네, 바로 거절. 네. 자 부엉이야 나도 온몸이 빛나는 우리 온몸 패밀리. 자 우리 온몸 패밀리끼리 한번 같이 거래를 하는 거야. 일단 거래 받았어. 일단 거래 받았고 오케이 자 우리 친구는 과연 거래를 할까요? 일단은 근데 칼 거절 안 하고 기다리는 거 보면은 이거 괜찮은 건데. 거절했어. 이 친구는 그래도 뭔가 지금 제가 추가를 하는 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호박이네요. 이거를 갖고 있으면 뭐 머리가 호박으로 바뀐다고 했나? 뭐 그런 아이템인 것 같은데 아니면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네온 유니콘? 네온 유니콘이면 호박이랑 할까? 일단 볼게요. 바로 거절했네요. 가짜 호박이라고? 트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알려줬는데 방금 그 호박은 네 가짜 호박이라고 하네요. 하하하 속을 뻔했다. 이 친구는 지금 상강일 것 같은데 자 네온 상강이에요. 네온 상강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추가를 해주기를 기다릴 거예요 이 친구. 제가 추가 한번 해볼게요. 도도새를 한 마리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런 반응이 없고 기다리고만 있는데 자 티라노 한 마리를 추가해보겠습니다. 저 친구는 그래도 반응이 없나요? 요거는 한번 끝까지 기다려볼게요. 일단 상강의 알비노 원숭이보다는 가치가 높은 건 맞습니다. 날무를 한번 추가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추가해보고 제가 기다려볼게요. 수락 눌렀다. 수락 눌렀네요. 수락 눌렀는데 제가 추가를 좀 많이 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요거는 자 요거는 뭐 손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트위치에서 보면은 손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거래 해야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거래라는 게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에 맞게 거래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완전 득거래인데? 잠깐만 이거는 아니 알비노 몽키가 이 정도였나요? 앵무새가 된다고? 아니 이게 앵무새가 된다고?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수락을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세요. 트위치 있는 친구들 지금 이거 빨리 수락하라고 난리인데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냉정함을 유지하세요. 냉정함을 차분하게. 네? 거래는 차분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차분하게 하다가 이렇게 거절당합니다 여러분들. 아쉽네.
다시 보겠습니다. 이 친구 이번에는 추가 핏을 뺐어요. 거래는 냉정하게 차가운 마음으로 거래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락 눌렀어요. 자, 이 친구는 수락 누르나 볼게요. 그리고 제가 3초 후에 거절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거절. 거절을 너무 빨리 눌렀나? 아, 앵무새는 다시 안 하나? 내가 좀 튕겼는데 너무 빨리 튕겼나? 앵무새 주변에 한번 알짱알짱. 여기 또 알비노 몽키 또 있네. 요 알비노 원숭이한테 한번 거래 보내봐야겠다. 저 친구한테 요거 지금 알비노 몽키인데 요 알비노 몽키 이 친구는 앵무새 받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이 친구는 앵무새 받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는 지금 반대의 경우인데 아, 안 받네? 앵무새 안 받네. 앵무새를 안 받아. 아니? 앵무새를 안 받아요. 아니, 앵무새를 안 받는다고 지금? 이게 뭘까요 이거? 알비노 몽키가 빵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치가 높다는 건데, 아까 같은 친구인데 앵무새 추가를 한번 해봐? 아니 부엉이를 한번 올려봐? 제가 부엉이 올렸거든요? 아까 이 친구 앵무새 거절한 친구인데 부엉이는 받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앵무새는 거절했으나 이거 부엉이는 진짜 받아야 되는 거랜데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이 친구 부엉이 받는지 안 받는지. 아까처럼 거절하고 나가진 않고 있고. 제가 수락을 한번 먼저 눌러볼게요. 이 친구 이거 거래할 것 같다. 이 친구 어딨지? 잠깐만, 이 친구 어디는지 모르겠네. 아, 지나가서 모르겠다. 뭐라고 채팅창에 지금 쳤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안 받아 이 친구. 부엉이도 안 받아. 아니 부엉이도 안 받아? 이 친구. 잠깐만. 거래. 뭐야 이거 뭐야. 실수다 실수.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 지금 1차인 줄 알았어요. 이거 1차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야, 이게 지금 부엉이 한 마리짜리. 내가 못 살아. 아,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네, 괜찮아요. 자, 어쨌든 어쨌든 알비노 몽키, 네온 알비노 몽키 두 마리가 생겼어요. 네, 두 마리가 됐어요. 이제 두 마리만 더 모으면 돼요. 알비노 몽키가 만약에 있으면 아예 그냥 오늘 다 업어가야겠다. 캥거루와 퓨리, 요거는 제가 손거래일 것 같거든요. 일단은 기다리고 있네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수락을 안 누르고 있는데 애들, 아, 조금만 더 추가해달라고? 알았어, 괜찮아. 나 오늘 어차피 부엉이 손거래한 거 그냥 오늘 그냥 알비노 원숭이 보이면 다 가져갈래. 자, 도도 색깔 추가했어. 아, 타는 패스로 추가해달라고? 아유, 그 친구 참 진짜 까탈스럽네. 자, 타는 도도새로 올려줄게. 아우, 또 고민하네 이 친구. 흠이라고 하네. 와하하. 아우, 생각해본대. 아우, 친구야 진짜. 알았어, 타물까지 넣어줄게. 아우, 거절하네. 아우, 알비노 몽키 진짜. 알비노 몽키 때문에 또 혈압 오르겠네 오늘. 아이고, 오늘 실수로 손거래하고 또 일반 알비노 몽키한테 거절당하고 내가 못 살아 오늘. 이거 어떡하니. 이거 오늘 방송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거. 자, 괜찮아요. 네, 반대로 제가 이 친구한테 한번 거래해볼게요. 인텐션. 아까 그 친구인데 이거? 수락을 누른다고? 아니 수락을 한다고? 아니 오늘 거래가 좀 이상한데? 아니 부엉이가 이걸 수락을 한다고? 아니 오늘 거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면 네온 알비노 몽키를 알비노... 됐다! 거래했어요! 다시 찾아왔다! 오늘 요상하네 거래가. 그쵸 여러분들, 지금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봐도. 빵빠라빵빵빵. 알비노 몽키는 제가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같이 알아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여튼 오늘은 이상한 거래를 했습니다. 네, 제가 실수로 빵신의 부엉이랑 그다음에 상대방의 알비노, 네온 알비노 몽키랑 거래를 했고요. 다시 그 잘못 거래한 네온 알비노 몽키로 부엉이를 다시 또 거래를 했습니다. 오늘 거래가 이상한데 재밌네요. 나름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 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